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캠핑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병규가 아쉽게도 같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병규는 휴가를 갔거든요. 저희들 캠핑이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즉석으로 갑자기 즉흥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날씨가 원석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비가 바로 와버리네. 비가 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변사구 기우제. 아무튼 그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일단 먼저 점심 먹고요. 오늘 컨셉은 릴링입니다. 릴링. 오늘 그거 할 거였어. 어떤 거? 요리 뭐 할 거야? 그건 항상 그 느낌, 그날 느낌 따라 아주 이게 특이하게. 와, 절대 거 오신다. 아, 설레네요. 요새 단어 다이어트 중인가? 네? 잘 모르는 단어를 얘기하셔가지고. 다이어트는 뭐예요? 단백질 섭취. 그렇죠. 저희 집입니다. 집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다 그냥 휴가 보내고 저희 집에 샹젤리 되게 많은데 나눔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샹젤리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 가져가시고. 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누구냐고요? 여기 카페 아니냐고요? 아니요.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무료 카페를 열어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여행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자 책을 볼 거예요. 제가 책 보는 거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이에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곤 한다. 이름이 뭔가요? 사케랍니다. 사케가 들어가요. 사케 마셨던 분. 커피입니다.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 3시 36분쯤 됐고요.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저 여기서 오늘 병규가 안 와서 저희가 커버 하나 대충 정해서 한 다음에 병규 보고 쳐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향 세팅을 해놨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 공연에만 했지. 그치. 해볼까? 응? 하나처럼 아픔을 한번 하고 두 눈이 크게 뜨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혼자만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세상에 나 공부하면 안녕. 배가 고프니? 아직 먹을 게 없어. 아우 야. 그냥 떠났습니다. 비가 오면 좋아하는 건 개뿐만이 아니지. 브라운티 유튜브 아벨이라서 뭔가 막 편집해 주는 거. 네, 아벨이 좋아해서 발바닥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발가락에 인사를 해. 나도 안녕. 저희 방 보러 갑니다. 오늘 요리 뭐 할지 말씀해 주셨나요? 파스타 할 생각인데
지금 재료 산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뿌팟퐁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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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팟퐁커리. 제일 중요한 거 안 산 것 같은데 뭐죠? 저녁 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맛있는 거 해탕 새우 손질하고 있습니다. 요리 손질 중입니다. 요리 손질이 아니라 재료 손질. 재료 손질. 저는 구이용을 위한. 구이용은 따로입니다. 따로예요? 네. 구이용은 껍질을 까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요리용. 저는 새우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완전 지금 바지가 다 지렸네요. 바지 지르셨어요? 린다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순서 정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고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타자. 목살입니다. 뭐랄까 구이용으로 되게 역시 삼겹살. 근데 왜 이 벌집을 골랐냐? 두께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집을 낸 걸로 샀어요. 소고기도 샀는데 소고기는 역시 그 미국산 FTA 토시사이가 꽃등심. 꽃등심은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지만 이 녀석은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토시살인데요. 이거는 살짝 비린 맛이 난다고 해요. 피 맛이 좀 많이 나는데 부드러운 건 이게 또 1대장입니다. 이게 색깔이 좀 변한 게 상한 게 아니고 내장 쪽이어가지고 선도가 금방 떨어집니다. 고기 알려준 남자네. 거의. 쌍떼. 상대방이 눈을 보면서 눈을 가장 크게 떠주세요. 그렇죠. 슬슬 고기를 꺼볼까요? 토시. 토시는 토시?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토시? 걱정만 오디오 안 쓸 거야. 오디오 안 쓸 거야. 이런 거 오디오 쓸 수가 없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안 비려. 비 맛있어. 자, 고기가 됐네. 소 줬다? 어. 힐링하러 왔는데. 힐링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힐링이야. 분위기가 힐링이다. 형 소고기는 삐끼 잡힌 순간 바로야. 소가 괜히 채식합니까? 돼지는요? 육식합니까? 돼지는 잡식입니다. 소는요? 소는 풀 먹습니다. 불멍은? 애플 뜯어먹는 소리를 했네? 편집점이야 이거. 중심이라서 기름이 좀 떨어지나 보다. 안심이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안심했는데.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만큼 대중화된 개그란 그만큼 식상하다는 거지. 아니 그렇게 받아들인 거 너밖에 없어. 이게 바로 꼰대라는 거야. 항상 스계를 박혀. 등심 다 익었어. 아니야 다 익었어. 건들지 마. 다 익었어. 아니야 굽는 사람은 건들지 마. 굽는 사람은 안 건드렸어. 고기를 건드렸지. 굽는 사람이 건드렸지. 잠깐만 세봐. 10 9 8 7 6 5 4 3 2 0 지금 조금 땡. 우리나라 10초 세라고 하면 2초 더 주잖아. 그지? 0 땡까지 세줘. 그지? 아주 자 여러분 등심 먹겠습니다. 그 냄새 카스 잘 먹잖아. 카스에 완전 그죠? 다들 그랬잖아. 근데 카스는 근데 비슷할 수도 있고 그 고등 냄새 고양이에서 나오는 냄새. 여러분 돼지고기 다 익었습니다. 짠. 2년 만에 이렇게 먹은 거. 그걸 세다니. 그냥 상류? 이게 적어놨어? 아니 그냥 느낌상. 그래, 벽 깨물었다. 소를 깨물고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금니 앞에 있는 두 번째. 너무 맛있게 먹었네. 형 근데 형 먹을 때 음식 앞으로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뒤로 먹어? 염소가 그래. 고기를 보고 떠오르는 영감 없나요? 고기의 소주. 형 씨 뭐 준비하고 계세요? 나따뚜이. 김밥 아니에요? 김밥 같은데요? 근데 양념 확실히 아까 좀 진짜 어우 시원한 거였는데 지금은 토마토 고추장 맛은 어때? 양호합니다. 좀 단맛이 좀 필요해. 콜라 좋다. 일단 어때? 살짝 칼칼한 맛이 살짝 있으면서 아 뭔가 매일 추가 브랜튼 비빔밥. 아 진짜 비빔밥. 김치찌개 고든 램석. 일단은 우리 끓는 동안 요리할 때 진지하다. 요즘 남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요생 남 요리할 때 먹기만 하는 남자. 요놈남. 원래는 쉬림프 알리오 올리오를 하려고 했는데 브라니가 크림이 좋다고 해서 마레 크림 해산물 크림 파스타.
새우 초 상태 상태 행복합시다 우리. 오 와우. 잘 먹을까요? 잘 먹고 우리 진짜 더 할로윈 없이 행복할 것 같아. 상태 상태. 어우 얼굴 엄청 부었네. 어제 와인이랑 소주랑 마시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얼굴 이렇게 부었네요. 지금은 첫 요리사가 말도 안 되는 라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라면 라면입니다. 이게 라면이라고요. 와우 이 건더기 보이십니까? 제 아침에는 라면만 한 게 없어요. 원래 MT 딱 끝나고 나서 남은 재료 다 때려박은 라면이 개 맛있어. 삑. 어제 어땠어요? 진짜 할 얘기야. 똑똑. 왜 이렇게 늦게 잤지? 자 소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놀러 오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넣어? 안 되겠다. 오늘 되게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휴식. 우리 원석이 형도 그렇고 병규도 그렇고 동혁이 형도 그렇고 사실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힘든 시기를 보내보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게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우리 즐겁게 놀면서 평소보다 더 긍정적이고 평소보다 더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해주고 힘도 불어넣어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웅크려있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조심 안 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